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류수왕이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웬나 일당들은 박쳐나 일떠났다는데 일단 류수왕이 가게 앞으로 찾아가서 이 산탄총 다섯 방을 탕탕탕탕 하고 쏴대면서 선전포고를 하였다고 합니다. 야야! 너희네 뒤에 그 조선족 대가리한테 가서 전해라! 에? 내 난강이 쪼외나니 찾아가서 사람 한 대여섯 명을 죽여버려야 쓰겠다고 말이다. 그러자 저쪽에 수많은 조선족 주민들은 이 혼비백산했다는데 아니 이건 그 진달리 양아치 같은 놈이 문제인데 왜 우리 조선족들과 이러냐고요. 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에? 당리창이 쭈뼛쭈뼛하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하니 당리창아, 가자! 그러자 내는 됐다. 저 류수왕이 아마도 내가 짱쥔을 죽였거니 하고 알고 있을 거예요. 그 평상시에 나랑 짱쥔이 너무 안 맞았으니 말이다. 또한 제일 중요하게는 내 그 지쇼예는 따먹었지. 네, 기억나시죠? 지쇼예는 전에 짱쥔이 여자였었는데 하지만 짱쥔이 먼저 지쇼예는 차버리긴 했었지만 그래도 찜찜해놨다는데 그대는 당리창이 맞니? 에? 뭐 그깟 사소한 일들을 다 마음에 넣고 그랬니? 됐고 가자 이놈아. 외난이 억지로 당리창을 끌고 들어갔다는데 이어 아바아바! 야바가 제일 앞장서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저것들은 또 뭐야? 괴물이야? 귀신이야? 얼굴은 시꺼멓게 생겼는데 아이쿠 이 눈가리가 한쪽이 툭 터졌는데 가리지도 않고 이 당당하게 다니는 놈이네? 근데 이 무섭게 생긴 놈이 또한 어깨에다 이 산탄총까지 딱 메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만약 보통 사람이었더라면 무섭겠습니까? 안 무섭겠습니까, 여러분? 이 깡패놈들이 또 왔니? 사우나 아닐 류수왕의 직원들은 또 깡패놈들이 치러 온 줄 알고 이 납작 엎드렸다는데 하지만 아니 아니 아그들아 무서워하지 말라. 우리는 여기 사자의 이 류수왕의 친구이니까 말이다. 그러니 그 류수왕한테 전화 한번 넣어봐라. 난강에 쇼난난이 왔다고 말이다. 이 쇼난난이란 조직의 제일 초창기에 짱쥔 왕후고 류수왕 린한창 이렇게 네 명만 부를 수 있었던 외난이 별명인데 아 우리 같은 편이었구나. 아이고 이건 뭐 저번에 왔었던 그 조선족 깡패놈들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? 그렇게 프런트 아가씨가 이 매니저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네 매니저님 여기 쇼난난이라 분이 엄청 무섭게 생긴 사람들을 끌고 와서 사장님을 찾는데요? 그러자 아바아바? 야바는 자신은 무섭게 생겼다면 좋아 안 하는데 집단에는 이 엄청 귀엽게 생겼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. 사실 이때 매니저와 류수왕은 가게 안에 이 2층 사무실에 있었다고 합니다. 직원들 월급을 다 깔끔하게 정산해주고 이 가게를 접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? 쇼난난이 왔다고? 네, 이 류수왕이 왜 모르겠습니까? 이건 바로 그 자신과 피를 나눈 의형제였었던 쪼외난이 왔다는 사실을 간에 와서 뭐한다니? 보나마나 그 동쇼리가 또 참지를 못하고 알려준 거네. 이래라. 내 가게 없다고 그냥 돌아가라고 전해라. 이 프런트는 외나한테 그대로 알려줬지만 이 외나는 잘 알고 있었다는데 이는 지금 류수왕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. 하여 외나는 이 프런트 소파에 척 앉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이 아가씨 잘 전해라. 네 있죠 외나는 딱 여기 프런트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이다. 그 류수왕이 밖에 어디로 갔든지 에? 뭐 베이징으로 갔든지 아니면 뭐 지구 반대편에까지 갔든지 말이다. 내 쪼외나는 딱 이곳에 계속해서 앉아서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. 아 예예 예. 그러자 프런트는 또 급급히 전화를 하여서 이 외난이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러자 전화 저쪽인 류수왕은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한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래도 이 속에 짱쥔이 걸려서 망설이는 거겠죠. 그러자 외난은 친구야 어이 내 친구 류수왕아 내 너 2층에 있는 거 다 안다 빨리 내려오나 보고 싶었다 친구야.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외난이 두 눈은 이미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눈물까지 고여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전에는 맨날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의지하고 살았던 의형제인데 오죽하겠나요? 그러면 그 2층의 류수왕은 어떠했을까요? 네, 그는 이미 구쩍구쩍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. 상상해보세요. 다른 깡패 건달 놈들한테 이 괴롭힘을 당해서 자존심까지 무참히 짓밟힌 지금 이 함께 싸워주겠다고 의형제들이 찾아오다니 괜찮으니까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고 이 버텨대는 이런 친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? 그렇게 류수왕은 더 이상은 못 참고 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밑에 층으로 내려와서는 이 억지로 헤헤 웃는데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? 우리 쪼웬나
난거 아니십니까? 그리고 당리 장거 리한 장 왕후고 다들 왔네. 참으로 다들 오랜만이다. 그 류수왕이 얻어 처맞은 꼬라지는 어제보다 더 심했다고 하는데 이놈은 병원에도 안 가서 온 얼굴이 시퍼렇게 퉁퉁 부어 올라서 이 몰골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웬나는 아무런 말도 없이 워낙 그 류수왕을 안아줬었다고 하는데 류수왕아 누가 이렇게 괴롭히대? 에? 누구야? 얘기해 봐라. 하지만 류수왕은 이 눈물을 닦으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 아닙니다. 다 지난 일인데요 뭐. 그러자 류수왕아 너가 우리를 미워하는 거는 내 잘 안다. 근데 나 이 쪼왜나니 마음속에 너 류수왕은 영원히 내 의형제이다. 너가 맞았다는 소리를 듣자 강리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니? 오늘 사람 한 대섯 명을 죽여버려야 쓰겠다고 이 이리저리 날뛰더라. 그러자 류수왕의 눈물은 더더욱 멈출 줄은 몰랐었고 머리를 수그리고 있었는데 강리창이 누굽니까? 짱쥐니 앙숙이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놈이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러한 강리창이 짱쥐니 동생이 자신을 위해 그랬다니 이 감동을 안 먹을 리가 있겠냐고요. 이어 곁에서 이 눈시울이 붉어진 강리창이 앞으로 나와서 한마디 하는데 류수왕아 너는 내 친동생이나 다를 바가 없다. 거나야 내 그놈이 다리 몽둥이를 부찔러서 이 궁둥이에다 처박아 줄게. 내 오늘 이 손에 피를 좀 묻혀야 쓰겠다. 이어 곁에서 왕후구와 링한창도 야야 너 할빈에 와서 왜 우리랑 연락하야. 그가 깡패놈이 찾아왔으면 우리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. 의형제라는 게 뭐야? 이 걸고 들면 같이 싸우는 게 의형제 아니야? 하지만 류수왕은 아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류수왕 이놈은 아직도 속이 내려가지 않는 거였다는데 필경 자신과 제일 가까웠던 짱쥔이 이놈들 손에 죽었다고 생각하니 말이었죠. 그러자 왜 류수왕아 너 아직도 예전에 그 짱쥔이 일 때문에 그러니? 그래 짱쥔은 내 쪼왜나니 쏴 죽였다. 근데 그건 그냥 실수였어. 예? 그러자 주위에서 이 다들 멍해지는데 그게 어디 쪼왜나니 쏴 죽인 거냐고요. 하지만 이때 또 다른 놈이 나서더니 아니다 아야 류수왕아 짱쥐는 내 당리창이 쏴 죽인 거다. 이 웬난이랑은 아무런 상관없다. 이 두 놈이 글쎄 이를 서로 떠안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그러자 링한창도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? 류수왕아 사실 짱쥐는 내가 죽였다. 근데 그때 상황은 말로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고 나는 그냥 겁만 주려고 쏜 거다. 이 진짜로 죽이려는 마음은 추워도 없었어 류수왕아. 이어 류수왕이 리한창을 보고 또 화들짝 놀랐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생기고 이 그렇게 밝았던 리한창이 머리가 새하얗게 백발이 되었었고 펄싹 늙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다 그 짱쥐를 죽인 자책감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겠냐고요. 하지만 이때 철컹 누군가 권총을 빼드는 거였다는데 류수왕아 이러자 너가 짱쥐를 대신해서 내 쪼왜나니 배에다가 한방 쏴라.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운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내 친구 따라 그냥 가는 거지 뭐. 자 류수왕아 옅다. 왜난이 권총을 류수왕한테 줬지만 이 받지를 못하는 거였다는데 안 받게. 너가 안 받으면 이 나절로 쏜다. 왜난이 철컹 장전을 하더니 그 자신이 배 쪽으로 이 권총을 조준하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잠깐만 잠깐만 됐다 됐다 왜난아. 류수왕과 주위의 놈들이 이 다들 죽어라 뜯어 말려서야 겨우 권총을 빼앗을 수 있었다는데 네 비록 링한창이 짱쥐는 죽였지만 그러한 죄를 대신 떠안을 수 있는 게 바로 큰형님이 아니겠냐고요. 그러니 이 왜나 일당들이 그 쪼왜나한테 목숨을 바쳐서 싸우겠습니까? 안 싸우겠습니까? 겨우 권총을 빼앗아서 이 곁에 놓은 류수왕은 주위의 놈들을 쭉 둘러보는데 이 제일 상남자 같아 보였던 야바가 어깨까지 들썩들썩이면서 엉엉 울고 있었다는데 네, 이 사람 목숨을 아주 뭐 파리 목숨처럼 알고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사디마놈들이 말입니다. 사람 인생에 대체 몇 개의 15년이 있겠습니까? 이러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의형제들이 있으면 다 잘 산 거죠 뭐. 그제야 류수왕이 입을 여는데 사실 일은 이러이러한데 그럼 난 그 그 찐다리를 보고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만 말게 해주세요. 그러면 저 1년에 20만 위엔씩 이 그놈한테 따박따박 바칠 테니 말입니다. 그러다 곁에서 당리창이 뭐? 너가 그놈한테 보호비를 바쳐? 하 참 너 죽은 놈한테 보호비를 바칠 수 있을 것 같니? 네 내 오늘 그놈은 당장 골로 보내겠다. 당리창이 일어나면서 이 다짜고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왜 나는 당리창아 앉아라 어? 앉아라
왜 난이 급급히 말려대는 거였었는데. 그 조선 조건달 놈들은 보통 놈들과는 달라. 놈들 조직을 제대로 납득시키지 못하고 그냥 찐따리를 쏴 죽이면 또 수백 명이 찐따리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어. 자 이러자 놈들한테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그놈들한테도 뭐 준비 시간을 주는 거지 뭐. 놈들 일당들이 다 있는 데서 찐따리를 끝장내줘야 그래야 그놈들이 납득이 돼서 다시 안 나타날 거요. 류수왕아 너 그놈이 전화번호 있지? 이리 줘봐라. 그러면 이때 찐따리 측은 어떠했을까요? 에? 뭐라고? 쪼웬나니 우리 나와바리 안으로 들어왔다고? 사실 찐달리는 이미 같은 조선족 주민들한테서 다 들었었다고 합니다. 아까 그 쪼에나니 류수왕이 가게 문 밖에서 산탄총 다섯 방지를 쏴대며 이 지랄을 했었으니 말입니다. 쪼에나니라 요즘 좀 잘 나간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뭐 속해바지 놈들이 아니겐. 야들아 이것들이 허락도 없이 기어들어 왔는데 이 두 발로 걸어서 내보내게 되면 뭐가 되겠니? 에? 우리 조선 조건단 멘즈가 발바닥으로 되는 게 아니겠니? 애들을 조금만 좀 모아봐라. 사실 조선 조건달들은 이 단합이 잘 돼서 제대로 부르면 200명이 금방 모인다고 합니다. 하지만 웬만한 조직이 고작 10여 명만 왔는데 이 뭔 200명까지 부르겠습니까? 그럼 이놈들을 무서워하는 줄로 알겠는데 하여 찐달리가 이 조금만 부른 것도 50명은 되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찐달리가 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쪼웬나한테서 전화가 오네요. 어이 내 난강이 쪼웬나인데 너가 찐달리야? 왜? 그러다 찐달리가 발끈하는데 찐달리가 너 친구냐 이놈아? 어디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놈이 다짜고짜 이름질이야 이름질이가. 그러자 역시 이곳에서 내 이름이 먹히지 않는구만. 그 외난이 예상이 정확히 맞았다는데 이어 찐달리는 그래 난강 구역이 강바스 쪼외나니 내 너희 소문은 많이 들었다. 근데 너 난강에서 잘 나가는 거 알겠는데 설마 이 전체 하얼빈이 강바스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겠지? 에? 그러자 이게 뭐 더 할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진달리야 너 지금 어디야? 우리 한 봐야 되지 않겠니? 그러자 하하하하 찐달리는 재밌다고 웃어대는데 너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? 이곳에서 붙겠다고 하는 거니? 그래 니 오라 여기 조선족 냉면집이거든. 내 여기서 그냥 널 딱 기다리마. 오케이 이어 왜 난이 발떠덕 일어나자 이 다른 놈들도 다들 일어나는데 말입니다. 야 그 류수왕까지 따라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류수왕아 너 지금 뭐하냐? 우린 지금 목숨 내 걸고 싸우려고 가는 거야. 저 조선족 깡패 건다 놈들 웬만한 놈들이 아니다. 만약 예전에 류수왕이 어떠라면 내는 싸우는 거랑은 체질이 안 맞아서 먼저 갑니다 하고 이미 내 뺏을 류수왕이었겠는데 하지만 아닙니다. 이 다들 제 일 때문에 이렇게 나섰는데 저도 함께 가야죠. 이 류수왕이 확 달라졌네요. 하지만 그러한 류수왕을 바라보는 웬나는 이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데 예전에 도망을 쳤었던 류수왕은 이놈들을 자신이 의형제라고 생각하니까 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친하니까 막 도망친 건데 지금 이거 뭐죠? 자신들을 남이라 생각하고 이 거리를 두고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류수왕이 달라진 만큼 웬나도 많이 달라졌다는데 이젠 그 옛날 싸움만 나면 이 무식하게 마구마구 달리던 그 쪼웬난이 아니라고 합니다. 특히 그 하얼빈 건달들이 이 다 피하는 조선족 건달 조직이니 더더욱 조심해야겠죠. 하여 웬난은 이 고심 끝에 작전을 하나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게 뭐냐고요?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. 야들아 때가 왔다. 우리 의형제 류수왕이 복수를 해주러 가자. 그렇게 쪼웬나 일당 10여 명이서 이 거듭먹 거듭이면서 조선족 거리를 활개치며 걸어갔다는데 두 가게는 멀지 않아서 이 걸어도 10분이면 갔다고 합니다. 이 조선족 냉면집 부근에 가자 말입니다. 네 그쪽에는 이미 50여 명이 나그네들이 모여들어서 담배를 뻣뻣 빨아대고 있었다는데 이건 딱 봐도 대서짜리 산탄총에 뭐 또 어떤 놈들은 권총들을 불룩하게 차고 있었다는데 만약 보통 사람이 이러한 분위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다리가 떨려 이 가까이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? 하지만 웬나 일당은 뭐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이 당당하게 놈들 앞에 가까이 가는데 어 왔니? 야, 이 전하는 데 하면 저 웬나 일당이 10여 명밖에 안 된다던 게 그렇네. 니들이 뭐 여기서 영화를 찍고 있니? 에? 우리 이 50명이 니들 10여 명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게? 하지만 이 철컥
그 쪼에 나니 다짜고짜 권총을 빼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니가 진달이야? 너 보아하니 이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장가는 갔니? 어? 너 집에 애들도 있고? 뭐라고? 진달이는 어디든지 해놨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런 걸 묻는 거죠? 그러자 이 진달이 곁에 서있던 행동대장 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피식 콧방귀를 뀌면서 앞으로 나서서 한마디 하는데 너희들 지금 뭐하자는 게야? 에?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뭐 호구조사라도 하겠다는 게야? 하지만 다! 왜 나는 다짜고짜 그 행동대장이 대갈통에다가 이 헤드샷을 날려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것들이 진달이 측이 놈들이 산탄총을 빼들자 아마 왜 나니 뒤에서도 이 권총이며 산탄총들을 빼드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이러한 일촉즉발 요 팽팽한 분위기에서 쪼왜 나는 뭐 아무런 일도 없는 듯이 얘기를 이어가는데 내 딱 5분만 준다. 너 그 집에 전화해서 마지막으로 애들이나 뭐 가족들한테 인사나 해라. 이 너 같은 양아치 놈을 가족으로 받아줘서 고맙다고 말이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너 대가리가 깨부서질 거야. 진달리는 순간 그 외난이 눈길을 보자 이 소름이 쫙 돋았다고 합니다. 전에도 얘기했었다시피 이 사람을 한두 명 죽여본 놈과 대여섯 명을 죽인 놈은 이 눈가리부터가 다르다고 합니다. 그 쪼외난이 죽은 명태 눈가리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 섬뜩한 한기가 맴돌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떠한 상황이죠? 쪽수로 보나 무기들로 보나 외난 쪽이 턱없이 밀리는데 이건 대체 무슨 자신감이지? 자, 1분이 지났다. 진달리야, 너 뭐 어디 전화할 데도 없니? 이거 지금 뭐죠? 쪼에나 이놈은 지금 모든 방면에서 밀리고 이 언제든지 총을 맞아도 억울하지 않겠는데 근데 이 패기는 뭐죠? 급사 이 모든 거는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당당한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왜냐면 그 진달이와 쪼웨나는 레벨부터가 달랐으니 말이었죠. 진달이가 아무리 양아치 짓을 하고 다닌다고 하지만 이놈이 사람을 죽인 적은 없거든요. 누구나 다 그 쪼웨난처럼 이 사람을 막 죽여도 멀쩡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.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이 웨난처럼 든든한 전기백이 없이 사람을 죽이면 곧바로 총살 맞는 세상이 아니 이겠습니까? 진다리는 그냥 깡패 양아치 놈이지만 그 쪼웨나는 뭡니까? 왜 나는 깡패 조폭이기도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살인마이기도 하고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자 이제 3분 남았다 진달리야. 왜 나는 오른손으로 권총을 꽉 잡고 이 왼손으로 손목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걸 어쩌지? 내 납작 기어야 되나? 네, 글쎄 그 천하의 진달리가 쫄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때 와 하고 이 뒤에서 뭔 놈들이 우두두 몰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거 뭐지 저것들은? 이 그쪽을 자세히 보던 진달리는 그만 눈이 부셔서 이 찔끔 감았다는데 왜냐고요? 그들 뒤에서 글쎄 이 적어도 수백 명은 돼 보이는 놈들이 와 하고 달려오는데 저 머리털들은 저거 뭐죠? 요 알록달록 오색 찬란하게 염색을 잘하여서 그만 햇빛을 반사하자 눈 부셔서 이 눈도 못 떴다고 하는데 네 그것은 바로 노랑 대가리 칼라 대가리 파 놈들인데 이게 바로 외난이 준비한 비밀 병기라고 합니다. 외난이 이제껏 싸우면서 언제 이놈들을 불러봤습니까? 하지만 이 조선족 깡패 놈들이 워낙에 살벌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른 거였다는데 근데 이것들 다 이거 뭐야? 요 빨강색, 노랑색, 파랑색, 가지각색, 무지개, 대가리들이 이 수백 명이서 다들 비수면 몽둥이를 쳐들고서 이 자신들을 애워싸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니들이야? 에? 우리 쪼웬난 큰형님과 하느냐 했다는 놈들이 니들이야? 죽고 싶어? 난 거 명령만 내리십시오. 그럼 우리가 이것들을 꼬챙이로 찍어서 아주 뭐 벌집으로 만들어 버릴게요. 비록 이놈들이 나이는 어려 보였지만 하지만 이만한 중딩들이 이 제일 무서운 게 아니겠냐고요. 그것도 수백 명이서 이 꽉 에워싸고 쪼여오자 숨 넘어갈 듯 했다는데 너 아까 뭐랬더라? 내 쪼에나 조직에 사람이 없다고. 이런 거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? 자 이제 2분 남았다 진달리야. 이제 우리 슬슬 마무리 지어야겠지? 그제야 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진달리가 입을 여는데 짜잔! 내 얘기 좀 잠깐 들어보겠어. 내는 우리 리정광 형님과 매우 친하오. 그러니 어떻게 이 리정광 형님이 멘트를 봐서라도 한 봐주면 안 될까? 뭐? 리정광?
전에도 얘기했었다시피 이 리정광과 진다리는 원수사이였잖아요. 하지만 이는 또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